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펼쳐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벤자민 노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뵐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오늘 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까지는 저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0살이 된 해에 제1교포 3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사신 일본으로 저는 아버지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말을 잘 못하십니다. 제1교포 3세이신 아버지 따라서 일본에 가서 1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 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한국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초중고를 마치자마자 10년 동안 일본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The Citadel이라는 육군사관학교, Trinity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를 하고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또 1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6년 전에 저는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중국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중국 선교사는 아닙니다. 단지 어디에다가 발판을 두는 것이 가장 멀리, 가장 깊게, 가장 오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6년 전에 제가 미국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는 아마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을 발판 삼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거의 뉴욕까지가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중국 베이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중국 사람은 받아줍니다. 북한에서도 중국 사람은 언제든지 웰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발판을 삼는다면 멀리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만을 배경으로 일한다면 아마 북한과 이슬람권에서는 참 많이 한정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발판 삼는다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에 중국의 가치 기준 위에 제 삶을 한번 설립시키기 위해서 또 중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어서 열흘입니다. 그래서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어떠한 퍼즐의 그림이 이렇게 맞춰져 가듯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떠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지난 6년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꼭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요. 우리 가슴판에 이미 새겨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의 그 절기를 보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일곱 개의 절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가장 저에게는 그 충격인 사실이 라샤샤나부터 욤키푸르까지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의 방송국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위에서 집에 가라고 돌을 던집니다. 라샤샤나는 티스리 1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말로는 나팔절이라고 하죠. 1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은 기뻐하고 Happy New Year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한 해를 맞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나팔이 불리워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알리기도 하지만 그 나팔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심각하게, 신중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검토하고 이제는 회개의 기간에 접어들어야 할 때입니다라고 알리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그때부터 딱 열흘 동안에 회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대속죄일까지, 욤키푸르. 그리고 대속죄일 날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참 재미난 것은 유월절부터 무교절, 그리고 초순절, 그리고 칠칠절까지 네 개의 모든 그 절기는요, 역사상 이미 성취가 된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의 세 개의 절기는 역사의 근거가 없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부터 이루어질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됐구나. 즉 이제는 마지막 배려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배려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욤키푸르, 영적 욤키푸르 때 주님께서는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이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동물의 피라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소로 들어가사 하늘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사 마지막 날까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인류를 마치는 그날, 인류의 역사를 마치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딱 한 번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 눈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미스터리가 우리 안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견디는 자만, 그 사람들의 죄만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며 먼저 우리의 본질부터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3일 동안에 세 번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오늘 첫날은 groundwork, 가장 기초부터 다시 한번 내 안에 어떠한 본질로 내가 진짜 와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케 이제 새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o not go to church, but be the church.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다섯 명의 처녀나 한 곳에서 같은 신랑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오는 그날에는 그들의 운명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본질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내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씨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임하시기까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볼 때 먼저 우리가 좀 서론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본론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설교학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서론은 웬만큼 짧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틀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볼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이 우리가 흔히 알려진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것은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아니면 복받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니까 진짜 온유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복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복받기 위한 말씀, 윤리적인 말씀, 바로 살으라는 말씀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질로 부르심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말씀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덟 번째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즉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그 메시지 안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메시지다. 그냥 잘 살고 좋은 성품 가지고 그냥 크리스찬답게 살라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성품 좋아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거듭났다면 바로 이 모습이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 모습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라면 정말로 주님 이성에 다시 오시는 날 내가 합격된 사람이라면 바로 이 모습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자주 외치고 있습니다. 뭐 말하나 다 찬양합니다. 근데 정말로 두려운 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한 날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날, 잔칫날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별로 주지 않습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다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네가 정말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마라나타를 외치는 만큼 네가 신앙 고백만큼 살고 있냐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사모한다면 이 모습이다. 두 번째 이 모습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낱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따로 애통이 가난한 자 따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쏟아넣으신 말씀. 아, 요한아, 마태야, 일로와, 앉아. 아, 맞다, 오늘 이 말씀 해야지. 그래.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멘! 그래요. 그래, 그 말씀 좋지. 맞다, 이 말씀도 해야지. 하고, 이게 마치 주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쏟아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처음부터 쌓아나가신 말씀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의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성장하여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참된 성도의 일생을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준비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살펴보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복이 있나니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나도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팔복이라 그래요. 복받기 위한 말씀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니까 속에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데 온유해야지 복받으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벌받고 이렇게 하면 잘되고 저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율법의 공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법칙은 이 give and take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give and take?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님을 give and take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헌금 많이 내면 복 주세요. 주일 하루 예배 빠지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셔서 제발 좀 이 복을 주님 거두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은 후에도 이것이 뺏길까 봐 두려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밭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 이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돌아. 마지막 날 오면 어차피 다 거두어 드리리라. 지금 가라지 뽑다가 알곡같이 다칠까 두렵노라.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마지막 날 알곡은 곡간에 드리우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우리라. 즉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지 복받으니까 믿음 생활 해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많이 용서받았는지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해왔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의 정체가 주님 앞에서 밝혀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원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자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 헬라어 단어에서 스페인어 유명한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노래를 배웠죠? 따라다라다라다라 따라다라다라다라 오 마카리나 무슨 뜻입니까? 마카리나 무슨 뜻이죠? 기뻐한다, 축제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면 복받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한 자는 기뻐해라. 드디어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특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의 본질을 우리에게 점검시켜 주시는 여덟 가지 목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목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시기는 한 번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새로운 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틀 안에서 한번 다가가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카리오스 우리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드디어 천국문이 너희를 향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여기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율법과 이 세상에 어떠한 부르심과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같으면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율법과 종교 같으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공한 자 기뻐해라. 한 번도 실수해보지 못한 자 기뻐해라. 인간으로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 기뻐해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며 온 사람만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뭐죠? Bad news.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너무나 정확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소 공백을 우리의 부르심을 낮추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난 영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난 심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 외로운 마음을 아무리 달려려고 해봤자 모든 자원이 바닥에 났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봤자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절 해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제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 여러분, 지난번에 필리핀에 어느 집회 때문에 갔는데 참 재미난 일을 봤습니다. 3박 4일 동안 한국 학생들 40명, 필리핀 현지인 100명이었어요. 140명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막 뛰어요. 처음부터 막 첫날부터 막 뛰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 40명.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뭐 지네들이 별 수 있나? 그냥 은혜 받겠지 생각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너무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 아이들 40명을 제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많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한국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필리핀이라도 가고 영어라도 배우고 와라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버리다시피 그냥 필리핀으로 보낸 아이들이에요. 고1인가 고2인가가 왔는데 마약 중독으로 손을 떨고 왔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중학생 여자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40명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처음부터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 계셨던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은혜 안 받을래? 너 정말 너희들 그냥 그렇게 앉아있을래? 그냥 왔다 그냥 갈래? 너희들 정말 이 가운데 사탄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 40명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네들 은혜 받겠지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3박 4일 지나가고 3박 4일에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숙소에 가서 짐 다 싸고 짐 다 버스에다 실어놓고 숙소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시동 걸어놓은 버스에 타면 가면은 이제 끝입니다.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아이들 40명 그냥 3박 4일을 그냥 지낸 것 같아서 너무 애가 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에게는 이 40명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 40명을 가장 영향력 있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목이 있더라고요. 40명 중에서 그 두목만 찾아갔어요. 제가 두목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23살이에요 고3이에요 근데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참 잘생겼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뭐가요? 그래서 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흘러가는데 너만 끝까지 내 자신을 지켜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 얼마나 힘드냐? 끝까지 내 자신을 지키는 네 모습 참 내가 보기 마음이 아프다. 아무튼 참 잘 견뎌줘서 고맙고 3박 4일 이렇게 지나갔지만 여기서 들은 얘기 문득문득 생각나면 연락해. 또 보자. 잘 있어. 하고 제가 일어나서 딱 나오는데 그 아이가 잠깐만요. 깜짝 놀랐어. 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날 그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진데 어떻게 해요? 어? 하니까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진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마음이 막 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이 세상에 의미 없는 날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날이 하나도 없도다. 근데 왠지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왠지 지금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못 만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고 하나님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이젠 도저히 주님의 전을 내가 못 떠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세요? 맞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거기서 그 아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데 5분 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거기서 여자친구도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갔습니다. 한 30분쯤 있으니까 버스에서 타 있는 애들 20, 30명을 데리고 내렸어요.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집회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집단 개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관계없어요.
나 이러한 직분입니다. 관계 없더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주님 오시는 그날 저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펼쳐 보이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처음 사랑 회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문을, 천국을 이제는 나의 것을 소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카리오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기뻐하라.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전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제 한계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크리스찬과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회개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회개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잘못한 이상 이제는 버려올 차례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좀 이 복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크리스찬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없이도 내 의 하나만으로도 천국문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 의를 놓고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내가 최대한 잘 살고 아버지 마음에 합격할 만큼 잘 살아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잘 살아버리라. 그 사람이나 첫 번째 사람이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못 사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의 준비가 시작된다. 그 자는 반드시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이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쏟아져 내리며 그때부터 가슴을 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읽을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애통해 본 적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증거와 간증이 없습니다. 증거와 간증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부터 일어날 성취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어요. 말씀과 죄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운명 속에서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이 하나님을 타협하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참된 능력은 상실한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애통하면 위로가 있겠고 위로가 너의 삶 속에는 간증과 증거가 될 것이고 그 간증과 증거가 내 삶 속에는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확신이 되어서 그것이 그때부터 능력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말씀에서 중간에서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까지도 지켜오셨고 이제부터도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내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끊임없이 절기를 지켜오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지난날 이렇게 지켜오셨으니 이제부터 지킬 줄 믿습니다.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의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애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데 전화 붙여 듭니다. 우리는 그렇죠? 친구에게 전화하고
내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이 모습으로 완성시키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습에서 이 모습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과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피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주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는 내 삶 속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직면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문제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기뻐하시고 잘 먹자, 조금 더 마시자, 좀 더 즐기자, 조금 더 자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는 애통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고 대속죄일까지 괴로워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 그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한대요. 지금 이 시대에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기뻐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멍에를 나에게 메우셨은즉 혼자 잠잠히 앉아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하시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 마카리오스를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마카리오스, 우리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내가 설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네네네네네, 권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표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 생각해요. We're wired that way.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사회의 모든 것이 그러한 성품을 요구해요. 온유한 자의 성품, 인내 있는 자의 성품, 감사하는 자의 성품.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성공한 사람들 다섯 가지 성품을, 습관을 익히십시오 그래요. 이건 뭐죠? 공식입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이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아직도 헤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법과 지금 세상의 율법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 끊임없이 나는 give and take.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자판기에다가 우리 동전 넣으면 어떻게 되죠? give and take. 근데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판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평생 받고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되죠?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온유가 아니다. 성경적인 온유, blessed are the meek 했을 때 그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한 단어를 우리말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될 것이며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원수와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는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세파트하고 진돗개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죠? 세파트하고 그 진돗개? 주인이 들어오면 꼬랑지를 세우고 막 흔들고 와서 핥고 막 쓰다듬어 주면 막 벌렁 눕고 그 개들이 그렇죠? 그
그 애들이, 그렇죠? 근데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주인을 힘들게 온 사람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고 물고 생명 걸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비느하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간음하는 사람 여인 남자 창으로 가서 1,000명을 찔러 죽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라 대대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온유하지는 않는데 우유부단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불의, 불의라고 말씀하세요. 저울을 속이는 자. 여러분, 저는 상한학교 가서 많이 혼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보는 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익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present arms, 경례하는 거예요. 경례하는데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경례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관학교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마이갓! 이러더니 오더니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일본 군인이냐 하면서 막 혼내요. 근데 바로 배웠습니다. 경례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례 이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경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이런 것도 이거 이상 없어요. 경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례는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례. 여러분, 경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말 타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막 말을 타는 기사들이 가다가 왕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례했죠? 칼을 뽑았어요. 입 맞추고 들었어요. 지금 생도들이나 장교들이 이렇게 경례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칼로서 난 당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겠고 내가 당신을 배반하는 그날에는 이 칼로 나를 쳐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느 날 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칼이 손이 됐어요. 구부러진 칼이 없죠? 이게 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 왔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영국 여왕께서 방문하러 오신 거예요. 너무 막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손 씻을 시간도 없이 영국 장교 한 명이 여왕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Good afternoon, ma'am 했는데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영국 여왕께서 무대에서 내려오셔서 그 장교의 손을 돌려줬어요. 영국 군인은 수치를 감춰라. 그때부터 이것이 세계 공통적인 경례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례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날에는 내 소유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다 거두어가 주세요. 근데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다가 위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건 내가 어떠한 형태로 주님을 만났건 내가 어디서 만났건 관계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고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밖에 없네. 충성맹세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면서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외갓집에서 할머니하고 이모 삼촌들하고 이모 삼촌들 그 비록 어머니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지만 이모 삼촌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10살이 된 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제부터 3일 동안 또 간증을 몇 번 드리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 아시나요? 재패니스 마피아?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십니다. 근데 야쿠자이신데 나중에 좀 간증 드리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야쿠자는 좀 한국의 조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옛날 야쿠자들은 굉장히 그 예의가 바릅니다. 야쿠자 사회에서 30년 이상을 그 생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30년 하셨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 실수하면 생명으로 자기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야쿠자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가셨었어요. 근데 제가 10살 때 아버지하고 살려고 일본에 가니까 그 교육을 저에게 그대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쿠자 사회에서 통하는 예의 바른 생활을 가르치세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모처럼 쉬는 날 자고 있으면 아버지께 전화 걸려옵니다.
토요일 날 7시, 6시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다가 말고 전화 받았습니다. 아이, 모시 모시 하면 아버지께서 똑바로 앉아서 봐도 무릎 꿇고 앉아서 봤습니다. 하이 모시 모시 와서 봤어. 하이 하이 하이. 자는 것은 제 입장이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줄 필요가 없다. 자는 목소리로 전화 받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밥을 먹는 시간 정말 싫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는 시간이 전 이가 갈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잖아요. 클 때 얼마나, 성장기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스톱 그래요. 그러면 거울을 가지고 오십니다. 옆에다가 텅 두십니다. 거울 봐. 뭐가 삐뚤어졌어?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똑바로 앉아. 저희 집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안 통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 들려 안 들려. 너 배려가 뭔지 아냐? 듣는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듣는 노력을 안 해도 그 사람 귀에 들리도록 얘기하는 게 배려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리크트 변명이야.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관계가 없는 일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그때 선교사 훈련 다 마쳤더라고요. 이 선교지로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숙소를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시는데 웬만한 곳에서는 제가 자던 이불까지 다 빨래해놓고 나와요. 그 머리카락까지 씻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불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것을 누르고 살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께 변명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전 일찍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일찍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버지에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저희 집이 당연히 너무나 다행히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약 30분에서 40분 걸렸어요. 그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가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운전하고 가셨어요. 그럼 항상 저는 옆자리에 앉고 여동생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동생 셋이서 교회 가면서 어머니께서 40분, 40분을 계속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저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큰 기둥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춰주셔서 컸어요. 그러다가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사관학교 가니까 첫날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양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소리를 질러요. 바가지를 물을 갖고 머리에다가 확 끼얹고 그럼 뒤에서 이게 때리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으로 등을 긁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첫 마디가 뭐냐? 사관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첫 마디가 뭐냐? You dirty chink, 이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의 이 더러운 동양놈아,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160년간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너같이 더러운 동양놈을 졸업시킬 수 없어. 네가 네 발로 이 학교에서 나간다면 지금 보내줄게. 하지만 안 나간다면 우리는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이 학교에서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것이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진짜로 새벽 3시마다 찾아오세요. 방문을 차고 들어오세요. 붕! 그럼 자다가 말고 깜짝 놀라면 그때부터 떨어뜨려갖고 푸시업 시키고 턱걸이 시키고. 제일 자존심 상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 안 때리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면 정말 싫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밥 먹는 식탁에서 훈련을 참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 끝난 줄 알았는데 사관학교 가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앉으면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테이블에다가 배를 대고 이 자세로 앉습니다. 그럼 플레이트 있고 나이프, 포크, 스푼은 뒤집어서 안에다가 넣고 나이프로 썹니다. 원위치, 그 다음에 포크로 집어서 입에다 넣고 원위치, 그리고 세 번 씹어야 돼요. 네 번 씹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젠틀맨은 누가 대화를 언제 말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기다리게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금방 들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입에다 넣어라. 이게 학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파스타라든지 밥이 있잖아요. 밥그릇을 엎어버려요.
그럼 파스타, 밥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포크하고 나이프를 뺏어요. 너는 동양놈이니까 이거 갖고 먹을 자격이 없어.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주워 먹으래요. 끓어오르는 것을 또 참았어요. 1학년 때는 참아야지, 좀 더 견뎌야지 하고 있는데 견뎌지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쯤 되니까 이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 사관학교 1학년 때 억눌림 당한 것 다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길거리 가다가 누가 어깨만 부딪혀도 덮치기 시작해요. 공항에 출국하려고 체크인하고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바로 헤드락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 3학년쯤 되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쏟아부어 주니까 그게 사그라지더라고요. 제가 변한 줄 알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4년 마치자마자 신학교로 왔어요. 파스터 다니엘 하니까 제가 전도사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만한 엑스펙테이션에 맞게 살아가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 파송까지 받았어요. 6년 전에 중국에 딱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던지, 하나님 저 중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중국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 생명조차도 전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랑하는 중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1년쯤 지나니까 선교지에서 굉장히 제가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묵었던 그 쓴뿌리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중국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밉던지, 중국 사람들 왜 저렇게 시끄럽게 말을 할까, 왜 중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왜 울통을 벗고 먹을까,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기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날은 제가 폭발해버렸어요. 그 아저씨하고 딱 잡고서 이제 드디어 한바탕 하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깜짝 놀래서 저는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제 문을 잠궈놓고 제 자신을 감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자신이 시간폭탄 같더라고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정한 존재인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순간인데 사고 쳐도 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고 치면 사역도 간증도 설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테레비 꺼놓고 인터넷도 없고 말씀 하나 붙들고 금식하며 제 자신을 감금시키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밤이 되니까 막 너무 답답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귀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처음부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귀한 성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저는 이런 상처투성입니까? 제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룻밤이 지나가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안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선교사 할 자신 없습니다. 저 평생 사역할 자신 없습니다. 저 언제 사고 터트려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을 새고서 애통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희한한 일을 하세요. 아버지에게 받아서 상처, 제가 생각도 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세요. 사관학교에서 받았던 억울함과 외로움까지 다 끄집어내시더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더라고요. 하룻밤을 그렇게 울고 그 다음 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혈기가 이제는 변하여 열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태어나는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이렇게 만지시는 분 주밖에 없네. 내 삶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분 주밖에 없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이젠 충성된 자로서 주 앞에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기뻐하라. 너희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소유가 너희의 유업이 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막걸리를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기뻐하라. 저희가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그 인권운동을 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뻐하라. 너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배부리 채우실 것이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한
의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죄를 짓고 송사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쇠사슬에 끌려서 회당으로 끌려갑니다.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런 회당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자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자가 가이사 왕이든 아니면 그 재판자이든 회당으로 끌려가거나 왕궁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막 끌려갈 때 군중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송사당한 사람이 쇠사슬에 끌려서 끌려 들어가면 군중들 외치고 있는데 드디어 심판자가 나옵니다. 가이사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는데 가이사 왕이 뭐죠? 죽음이에요. 이게 뭐죠? 산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의인도 이거 하나로 죄인됩니다. 어떠한 죄인도 이거 하나로 의인돼요.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건 뭔지입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내가 주리고 목마릅니다. 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죄졌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 제 친구 중에는 사람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면 저까지 메말라 갑니다. 그 친구하고 만나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사람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그 친구하고 저하고의 대화 내용은 거의 95%가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Hello, how are you? 그걸로 시작은 잘합니다. Hi, how are you?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I'm pretty good. How are you? 하더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나머지 모든 대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말 뜻이 뭘까? 지금 옆에 있다가 야, 제발 좀 그만해. 넌 얼마나 피곤하냐? 삐쩍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리고 목마른 자는 기뻐하라. 저희가 배부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넌 의인이야.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면 괜찮아. 일어나. 끊임없이 인정하며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배부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유일하게 주님 곁이라는 사실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오늘 식사 나누면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아,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더 요구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붐입니다. 굉장히 모든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올해는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딱 되면 온 세계가 반유대 정서 반이스라엘로 돌아설 때 그 쫓김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유다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십니까?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까지 쫓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오늘 반이스라엘 반유대로 바뀐다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우리는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조차도 이스라엘 편을 두는 순간 우리조차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선다고 하는 그날은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인기 없는 사역이에요. 잘하다가는 인정 못 받는 큰일 날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로 끝까지 견디게 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배불리 여김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에게 그 다음 마카리오스가 열립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카리오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저 용서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자는 기뻐하라.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베풀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겨줄 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였다면 너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순간 기뻐하라. 네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경험되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은행 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은행 강도를 하려고 하는데 둘이 똑같은 체격이에요. 둘 다 검은 옷 입고 있습니다. 둘 다 가면 쓰고 눈만 내놨어요. 그리고 그 형제하고 저하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들어가고 내가 뒤로 들어가고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 작전 세우고 딱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너무 급하시니까 목사님께서 누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둘은 못 잡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잡았어요. 제가 잡혔어요. 목사님께서 가면을 벗기시니까 저예요. 목사님께서 저를 때리십니다. 똑바로 살아야죠. 젊은 사람이 말이야 하면 막 혼내세요. 저는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 집에 갔어요. 그 친구는 안 잡혔죠. 은행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나오다가 경찰에서 잡혔어요. 그 친구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다음 날 그 친구 면회를 가요.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사랑해 말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나 저나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의 삶에는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 방해함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Amazing Grace. 내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해하심,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이나 지금 흉악한 범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나 나나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본질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죄를 질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셨고, 죄를 질만 하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죄를 질만 하면 은혜 쏟아부어 주시고, 죄를 질만 하면 조그만 죄전하고 놀래갖고 하나님 두 번 다시 안 짓게요 회개케 하시고, 죄를 질만 하면 직분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할 수 없이 직분만큼 살아야 되고, 죄를 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된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한다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품으면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안다면 유대인들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유대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전 6년 전까지 제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저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온 세상이 제가 축복의 중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온 세상의 축복의 중심이 바로 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은 너는 정말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보다도 못한 존재다. 전 이스라엘 가고 유대인을 만나고 전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방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저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올 수 없는 그 은혜였는데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을 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그분들 붙들고 사죄부터 시작해요.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당신들을 학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우냐고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결실들이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거저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런 새로운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뻐하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경험되었음이 확증되었음이라. 그런 분들에게 여섯 번째 마카리오스가 열립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카리오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깨끗하게 살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그 욕심 품지 않고 그냥 미움이 없고 그냥 마음이 깨끗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도 윤리적인 말씀도 어떠한 성품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lev 혹은 leva라는 단어예요. 신약으로 와서는 cardia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성, 도덕적인 것, 그냥 깨끗한 양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그냥 마음 온 마음 다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한 가지를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어떠한 단어로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하지만 한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기. 동기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죠. 넌 무엇보다 지키되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삶의 원천임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동기를 지켜라. 모든 너의 행위가 그 동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무슨 뜻입니까? 네 동기를 다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음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기란 단어인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이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야쿠자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일본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참 아버지께 제가 그 참 굉장히 디스턴스를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거든요. 아버지 일본 말 하시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 소통의 유일한 방법은 몸짓 발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마이 아이스크림을 타베르,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걸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오마이 아이스크림을 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진짜 몸짓 발짓으로밖에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외모만 보고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일본에 계신 분, 그리고 키가 183이신 분, 체격이 크신 분,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 아버지 냄새, 그냥 그것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알게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아버지 알고 보니까 일본의 야쿠자시더라고요. 야쿠자인데 여러분, 야쿠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야쿠자가 두 개 있습니다. 스미요시 구미하고 야마구치 구미예요. 저희 아버지는 야마구치 구미셨어요. 근데 야마구치 구미에 보면은 그 20만 명이 다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에다라 그래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딱 족계라 그래서 90명의 집계들이 있어요. 오야봉부터 90명의 집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 집계 안에 오야봉 바로 밑에 있는 교도 담당자이셨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사업가인 줄 아시고. 저희 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너무 어머니께서 힘드시니까 저를 데리고 밤에 교회를 다니세요. 저를 데리고 일로 와. 밤 12시 땡 하면 교회로 가세요. 그럼 그때는 개척교회 2층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를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 이렇게 잠그시고 들어오시면 껌껌하잖아요. 난로 펴는 순간 그 난로 주변만 환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를 이 제일 앞자리에다가 눕혀주세요. 그리고 담요를 쌓아주세요. 여기서 자 엄마 기도할게 하시고 어머니께서 강단 이 앞에 담요를 뒤집어 쓰시고 앉으셔서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시면서 보내세요. 그때는 12시 땡 하면 새벽 기도 5시까지 5시간 돌파하는 기도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 산적 같은 남편 언젠가 주님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왕이면 장로로서 기름 부어서 장립시켜주시고 일본과 같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일본 땅에서 개척교회 하게 하시고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은 족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참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저희 아들과 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군요. 하나님 써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들과 딸 최고로 준비해서 드릴 테니 하나님 써주세요. 그때는 저 친척들이 비웃으시더라고요. 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좀 현실적인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6살쯤 됐을 때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매달마다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2년을 안 오시는 거예요. 저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아버지를 못 보고 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가? Love hate relationship.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언제 봅니까?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계셨냐?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편지를 쓰시더라고 밤마다. 안 되신 일본말로 그때 막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배우신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일본말로 쓰시는데 꾸겨서 버리시고 또 찾으시고 또 꾸겨서 버리시고 또.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막 쓰세요. 그럼 저를 데리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물론 저희 집 주변에도 우체국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보내겠다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 가서 속달을 보내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세네 번을. 그럼 저하고 가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세요. 기도해. 그럼 6살밖에 안 된 제가 이 편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빠에게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빠가 이거 보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우체통을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때 그 버릇이 지금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체국에 가서 전기세 날 때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기세 잘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여러분 신앙교육을 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 수백 통의 편지가 아버지께 갔습니다. 2년 동안. 지금도 저희 아버지 옷장에는 신발 상자에 그때 받은 편지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냐면 죄수 옷을 입고 있었고 번호가 달려 있었고 야쿠자는 아버지께서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파와 원수된 다른 파는 아버지가 나오시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형사들은 안 내보낸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은혜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날도 편지를 읽으시는데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시더래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때까지는 이걸로 그냥 하나님 계실까 하는 거였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데 저희 아버지 일본 사람같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게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옷을 입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옷을 벗으셔서 벗어놓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벌거벗고 일어선 상태로 예수님 경험했어요. 하룻밤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많이 용서받았은 즉 내가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를 거저 용서하셨은 즉 이제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사랑해라, 많이 섬겨라, 많이 드려라, 많이 봉사해라. 그러면 많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많이 축복해 줄게. 근데 우리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거저 용서받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거저 사랑받았은 즉, 이 사랑을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깨달아가는 만큼 내가 사랑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나오셨고요. 지금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기도 시작할게. 집회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가면 저희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해 주세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좀 이거 그림이 안 좋은데 제가 운전할게요. 그럼 아버지께서 운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집회 가다가 사고라도 있으면 너는 택시 타고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 남으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운전하시고 제 집회 따라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세요. 두 번째 기도 좀 어떻게 됐죠? 아들은 목사로 선교사로, 여동생은 미국의 지금 플러 신학교에서 신학박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그 뭘 위해 신앙생활 할래?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신학생들이요, 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전 그 당시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세상에 무슨 복음, 자기 자신도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무슨 복음을 외치냐. 그런 일 없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을,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굉장한 명언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수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강당에서 말씀을 외치면 한 가지 이유예요. 성도님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는 내 인생 성공했어. 그래도 나는 내 인생 허무하진 않아. 내 인생의 허무함에서, 내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성도님들 울고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행 갔다 오면 내 인생 그래도 의미는 일했어. 내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율법의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찬양해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똑같이 헌금합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똑같이 선교지 나가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똑같이 울면서 회개해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같은 교회 안에 다 같이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냐는 거예요. Why? 율법의 사람은 왜 하죠? Give and take. 잘해야지 복 받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복음의 사람은 왜 합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많이 용서받았은 즉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개만 해도, 회개 한 가지만 해도 둘 다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사람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주님,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대가가 저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고요. 지금 내 사역과 사업이 지금 산산조각 날 것 같고요. 가족도 지금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대가가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죄의 대가를 나로 하여금 면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기도해요. 두 번째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잠깐 실수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경찰들과 지금 엄청난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역이 산산조각나고, 사업이 산산조각나고, 지금 내 가정이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프게 하시려면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많이 아플 만큼 아파서 적어도 이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 금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라면 똑같은 죄 10년 20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냐 가짜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쩍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똑같이 자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르겠죠. 누가 누군지.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질 확인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더 사랑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뻐하라. 마음이 동기가 깨끗한 자, 한 가지를 원하는 자는 기뻐하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한 사람만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하시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로 결혼하자. 우리 언약 관계를 맺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져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난 그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넌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불가능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말인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킬게. 너희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여보내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너희만 곁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그 삶 허락해줄게. 네가 그토록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 오늘 당장 해결해줄게.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네가 원하는 그 삶 속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지만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토록 원하면 허락해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아니죠? 모세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차라리 나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나 때문에 가는 천국을 원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나 때문에 오는 충만함과 복을 원하니? 여기서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가 여기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한 가지만을 원하는 자는 기뻐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번째 마카리오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뻐하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죠?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방법이 이제 공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그것의 결과인데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샬롬, 신약에 와서 에레네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그 두 단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의. 공의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깨진 공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땅에서 외치고 있는데 가인이 아, 드디어 죽였네, 아, 속 시원해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공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참된 평화라는 것은 공의가 설립돼야지 돌아오는 건데, 그럼 공의라는 것은 한번 깨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공의라는 것은 한번 깨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 캠퍼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논크리스천들 자주 만납니다. 논크리스천들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라고도 안 그래요. 논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샘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됐지 왜 꼭 누구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의라는 것은 깨져버리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저질러져 버리는 것이고, 문제라는 것은 한번 저질러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예, 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 시계를 보여달래요. 제가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시계를 봅니다. 야, 시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시계를 땅에다가 탁 던지더니 막 밟아요. 어떻게 됐죠? 시계가 부서졌어요. 공의가 깨졌어요. 문제가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죄가 저질러져 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냥 용서할 게 통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가해자가 책임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지든지예요. 가해자가 책임지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정신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 드릴게요. 새로운 시계 사시지요 하든지 내가 새로운 시계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깨진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괜찮아 용서할게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계 없이 사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내 돈 내고 새로운 시계 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깨진 공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용서가 됐다? 아니에요. 용서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 본인께서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배부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이제는 내가 소모됨으로 이 세상에 깨진 모든 공의를 재설립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공의가 깨진 이상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정신적인 공의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친구에게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10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람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그 친구입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좀 만나줘 그래갖고, 야 이 원수야 왜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나와 달래요. 그랬고 제가 시카고 살 때 일입니다.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예요 시카고는, 아시죠? 그런데 나갔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그 친구하고 10시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왜 그래? 그렇게 그 친구가 인사도 안 하고 그날은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시작했어요. 야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 왜 저 말을 했을까? 그 오늘 그 말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 말이 굉장히 나에게 신경 쓰여. 그 말이 뜻이 뭘까? 계속 얘기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정신적인 공의가 깨졌어요. 화평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다시 한번 희생을 치르고 그 친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깨진 공의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순교가 따로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원하는 만큼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냐 잘 됐다고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계속 얘기합니다. 한참을 들어줬어요. 한참을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납득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좀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해. 고마워. 내가 커피값 내가 낼게 하고 가더라고요. 시계를 딱 보니까 몇인 줄 아세요? 새벽 5시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고마워. 아, 회복됐다고 가더라고요. 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죠? 저는 정신적으로 소모되었고 그 친구는 회복이 됐어요. 물질적인 건 어떻습니까? 내 물질이 소모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물질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젊음과 누군가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와 누군가의 젊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밀알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럼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자신이 떨어져 죽음으로 다시 한번 깨진 공의를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의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는 기뻐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공의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것이 왜 공의 회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6년 동안 끊임없이 다녔어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중국부터 시작해서 몽골리아, 뭐 동남아시아, 호주 막 다니는데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온 세계의 75%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이신데 그냥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의 75% 인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3년 전에 인도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인도 오리사라는 주에 힌두교, 이슬람교 과격분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하고 600가구가 불에 타갖고 없어졌어요. 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들어가서 그 아빠, 오빠들 다 죽이고 거기는 엄마, 언니들 집단 강간하고 다 참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4살 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남자들이 들어가서 집단 강간을 하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질러버렸어요. 다행히도 그 여자의 몸이 타고 있다가 딱 반 정도만 탔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불을 꺼줬어요. 그 여자아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용서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가 용서해야지. 안 통합니다. 그 정도의 복음이라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너무나 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통하는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네가 당한 대로 갚으실 거야. 기다려. 반드시 그분 이 세상에 오셔. 그분 오시게 되면 네가 당한 대로 갚으실 날이 와. 넌 그날까지 길이 참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한 복음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다시 오실 왕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는 있는데 다시 오실 왕 유다의 사자 예수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왕 유다의 사자 예수는 있는데 어린 양 예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필요하고 유대인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가 긍휼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를 구하니까 그 친구 한 명이 유대인 친구인데 예시바라 그래갖고 유대인 그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가 뭘 믿기에 그렇게 하냐요. 그래갖고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막을 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것이며 지금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둘러싸임을 당하게 되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나한테는 좀 이해는 된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러면 그 예수아라는 사람이 그 예수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네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래요.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내 마음속에 정리하고 믿겠대요. 그때부터 6개월 후에 그 친구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매생의 주. 유대인들이 참 재미난 것을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로 들어가서 다시 오실 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왕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화평케 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그 공의를 설립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드리는 사역입니다. 땅끝까지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깨진 공의 회복시키시고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악한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카리오스, 여덟 번째 마카리오스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 번째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난 안 됩니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애통하기 시작하고,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되기 위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를 배부르게 채우시는 그 긍휼하심을 경험할 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이제는 그 긍휼함을 경험한 이상 이제는 다른 어떤 거 원치 않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적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모든 생각과 사역의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결국 주의 길을 예비하러 달려가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 서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영토에서 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벌써. 이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한 일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늘 밤 돌아가야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크리스찬 삶은 어떤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간증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고 또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 기도 응답받고 좋은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고 내 자녀들 다 다른 크리스찬 가정으로 시집장가 보내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직분 가지고 또 단기 선교여행 몇 번 하다가 또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것이라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 삶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까지 돌파하여서 결국은 최고로 영광스러울 때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사쿠라라는 꽃이에요. 벚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벚꽃을. 사무라이들 갑옷에 다 벚꽃 달고 나가죠. 사무라이들 그 칼에도 벚꽃이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 사무라이의 삶을 잘 이게 나타내는 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른 꽃들은 어떻죠? 확 펴요. 그러면 이야 아름답다 하는데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입씩 한입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벚꽃은 어떻죠? 확 펴요. 그러면 이야 아름답다 하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크리스찬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까지 간 후에 주님께서 막을 내려버리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왕년에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한 번 사는 나의 인생 칼을 갈듯이, 나의 영성을 갈아도 칼을 갈듯이 갈고, 한 번 사는 삶 나의 육신을 갈아도 칼을 갈듯이 갈고,
지성을 갈아도 칼을 갈듯이 갈아서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행사한 그분을 위해서 한 번 쓰임 받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한 가지 하기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난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주님 일상에 오늘 오신다 그러면 내가 말 하나 타는 외쳐왔지만 난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외치는 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만 가지고도 심판받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